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이 뭐 로저 펜러즈를 비롯해서 3명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블랙홀 연구로 노벨상을 받으셨죠. 그런데 보니까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별이 국수가닥처럼 블랙홀에 먹히는 순간을 포착한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가져와 봤습니다. 연합뉴스에서 가져왔고요. 볼까요 한번. 은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블랙홀이 엄청난 중력에 붙잡혀서 갈갈이 찢기면서 먹히고 만다. 이를 조석 파괴 사건이라고 한다. 여러분, 조석 파괴에서 조석이라는 게 밀물과 썰물 할 때 조석입니다. 밀물과 썰물 할 때. 근데 왜 조석 파괴라고 하냐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조석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중력,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자, 어떻게 되냐면,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지구와 달을 한번 예로 들어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이렇게 지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구의 위성이 달이죠. 달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이렇게 공전하면은 공전함에 따라서 지구가 달을 잡아 끌어당기지만 달도 지구를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중력을 가진 물체이니까요. 큰 물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위 덩어리는, 이 달의 인력에 의해서 변형이 되지 않지만, 물 같은 것들은, 액체는요, 이쪽이 있는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죠, 이렇게. 바다가. 이쪽 바다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여기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물이 빠지겠죠, 그쵸?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끌어당기니까, 자연적으로 여기도, 반대편도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좌우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조석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달이 계속 이렇게 지구를 돌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 물이 이렇게 불룩한 부분이 계속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밀물이 됐다가 썰물이 됐다가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조석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블랙홀도요 아주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석현상을, 그쵸? 발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보시면 별의 물질이 국수가닥처럼 가늘고 길게 블랙홀이 흡입되는 과정에서 중력과 마찰의 영향으로 온도가 오르면서 은하보다 더 강하고 밝은 빛을 형성한다. 지금 그거를 이렇게 지금 별이 끌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국수가닥처럼 이렇게 늘어나가면서,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열을 지금 내뿜는, 그쵸? 블랙홀이 흡수되면서 블랙홀에서 이렇게 나오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현상은 블랙홀에서 내뿜는 먼지와 파편이 주변에 두꺼운 장막을 들이우는 바람에 관측이 어려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가 없다. 근데 마침내 그 비밀이 풀렸다. 그러니까 관측이 어려운데 비밀이 풀렸다는 것은 관측 장비가 새롭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있거나 그런 거겠죠. 그래서 유럽 남방 천문대와 과학 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영국 버밍엄 대학 천문학자 매트 니콜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약 2억 1500만 년 광년 떨어진 2억 1500만 광년. 그러니까 여기가 에리다누스 좌로라고 하는 그런 은하가 있는데 거기가 이 지구로부터 2억 1500만 년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2억 1500만 년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은하에서 발생한 조석 파괴 사건의 상세한 과정을 관측한 결과를 최신화에 발표했다. 월보라고 하는 최신화에. 그래서 어쨌든 이 연구팀은 은하의 초대 질량 블랙홀 주변에서 AT2019QIZ로 명명된 조석 파괴 사건의 첫 빛을 포착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블랙홀이 그냥 가상의 어떤 천체였는데 지금은 진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증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장비를 썼냐? 초거대 망원경 VLT라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빛파장의 망원경을 사용해서 이제 이 빛을 포착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더 강해졌다가 사라질 때까지 6개월에 걸쳐서 추가 관측을 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블랙홀이 조석 파괴 사건으로 별의 물질을 흡입하면서 동시에 물질을 내뿜어서 주변에 장막을 친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다. 그래서 블랙홀이 별의 물질을 흡입하면서 나온 에너지가 파편을 내뿜게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장막을 들여서 그 안이 잘안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연구팀은 별이 블랙홀의 중력에 찍힌 직후인 초기 단계에서 포착을 해가지고 블랙홀이 초속 1만 킬로미터로 물질을 내뿜어서 주변의 먼지와 파편 장막을 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이렇게 먼지들이 팍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지만, 그쵸? 점점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쵸? 그다음에 이렇게 장막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화산재가 하는 거 퍼지는 것처럼. 그래서 블랙홀 주변 장막 물질의 기원을 밝혀내고 블랙홀을 휘감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독특한 기회였다. 거의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블랙홀 뭐 생중계 쇼였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조속 파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랬냐? 가장 가까이서 관측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자외선, 전파, X선 등 다양한 빛 파장의 망원경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을 이제 뭐 이렇게 감지를 해서 분석을 한 거겠죠. 신기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의 그 가장 큰 의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속 파괴 사건 중 물질 분출, 강착 과정의 직접 증거를 보는 첫 사례다.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사례밖에 없었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예를 들어서 그 블랙홀이 별을 그렇게 집어삼키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들어보는 게, 초기에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한참 후에 들여다본다든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사건을 진짜 거의 뭐 초기 단계에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 물론 하늘에 수많은 은하가 있고 별들이 있곤 하지만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잘 포착해서 그 대상을 그래서 봤다는 거. 아,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블랙홀이 인근 별의 물질을 빨아들인다는 생각은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조속 파괴 사건에서 실제로 그대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조속 파괴 사건을 당한 별은 대략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갖고 있었으며, 질량의 절반 가량을 태양 질량의 100만 배가 넘는 괴물 블랙홀에 뺏겼다고 했다. 야,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게, 그렇다면 그 뺏긴 물질은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된 거냐, 그죠? 그리고 그 뺏긴 물질의 정보는 남아있느냐, 사라지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었어요, 예전에. 근데 저는 전문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 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직접 증거, 블랙홀의 직접 증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이제 블랙홀이 별을 집어삼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도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이러한 일이 가능해졌다. 진짜 지금은 우주 천문학도 이제 엄청난 직접 증거들이 쌓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